이렇게 K-POP의 역사를 한번 구현을 해내고 뭔가 아이돌이 돼본 기분도 나고 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. 네, 또 해보면서 아 이때는 이런 게 유행을 했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네,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델 강승현 씨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수빈입니다. 연대별 메이크업을 화보로 풀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방대한 양을 압축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름 굉장히 재밌었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 80년대 느낌이 조금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단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. 많이 좀 과장된 느낌인데 요즘 하는 그런 과한 느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승현 씨 스타일리스트 박미경입니다. 지금 현재 시대는 옷들이 저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뭐 80년대라든지 90년대 스타일이 저희가 좀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80년대 김한선 씨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복고 스타일이어서 예전에 70년대, 60년대는 지금 유행하는 아이템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80년대, 90년대는 정말로 제가 그 발로 뛰어서 구제 숍에 가서 아이템을 구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려웠지만 좀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모델 강승현 헤어를 맡고 있는 이르나 씨입니다. 저는 아무래도 80년대랑 90년대 헤어스타일이 어려웠는데요. 왜냐면 그 시대에 딱 그때 포인트 헤어가 있었듯이 그걸 좀 살려내는 데 있어서 되게 공부를 했어요. 예를 들어서 더듬이가 어디에서 나와야 그 시대의 머리를 연출할 수 있는지 옛날 머리도 이제 더 이쁘게 해서 하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.